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A프로가 되겠습니다. A프로 코드번호 2622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8일 1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일단 A프로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뉴스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이거 좀 나왔던 건데 그래도 조금 공부 차원에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A프로를 조금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 2차 전지 장비 업체 A프로 테슬라 훈풍 기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활성화 턴키 제작 방식을 가능하게 해서 LG 화학과 동반 선장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 테슬라밭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63빌딩에서 이제 테슬라는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 시총 1위로 올라섰죠. 거기에 따라서 LG 화학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배터리를 테슬라 쪽에다가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LG 전자의 주문량을 엄청나게 늘린다, 폭발적으로 늘리겠다 한다고 한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LG 화학의 아래에 있는 그런 하청업체들 그리고 A프로하고 LG 화학하고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프로의 그런 그 장비 업체인데 A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는 2000년대부터 설립된 A프로는 전력 변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생산 공정 중 활성화 공정의 충방정 및 검사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공정 중맨 끝단에 활성화 공정이라고 있어요. 활성화 공정. 그러면은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는 이런 테스트 장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배터리가 굉장히 성능이 괜찮고 잘 돌아가고 작동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계적 성능 그리고 전자적 성능 그런 것들을 다 이게 확인을 하고 납품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활성화 장비 공정의 장재 개발을 의뢰해서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고 고객사의 배터리 성능이 약20% 개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설계 능력이 A프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고요. 시스템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요구에 맞춰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장비 업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상장하기 전에 A프로에 대해서 좀 굉장하게 좀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증시 입성 기업하는 배터리 장비사 A프로, LG 화학과 뭐 끈끈한 인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기술력이 바탕이 되니까 끈끈한 인연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기술력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끈끈한 인연이 될수 있지 않을 될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의구심을 들수 있게 하고요. 후공정 핵심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후공정 핵심. 활성화 공정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일일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저희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간 실적 요번에는 2004분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674억인데 요번에 874억으로 약한12% 정도 조금 성장을 할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03억에서 128억 정도 해가지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일단 A프로 종목을 제가 여기서부터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빼먹고 지금 한달반 정도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수익이 조금 많이 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금 수익 많이 보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제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됐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답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럼 답글 달아주시면 좀 저한테 조금 힘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쪽에 있는 매물대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것들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공략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은 당연히 터질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일단 한 2, 3일 정도 돼가지고 한번 눌리면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금 예언을 할수 있고요. 일단 제가 이제 100%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제 영상 보면서 한번 같이 A프로에 대한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말인데요. 이제 주말이 가까이 오는데 주말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항상 좀 조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장동현 전략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내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링크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AP 투자 연구소 링크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주식 강의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10명으로 인해서 10명으로 함께 이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7시 3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슈,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증시 시황이란 것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들 간단하게 말씀드려 놓고 있습니다. 9시, 아니 7시 30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 같은 그리고 이슈를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옵텍을 이란 종목명을 드리고 현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말씀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옵텍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한 2.84%까지 상승을 드렸고 수익을 챙겨드리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기 주도 학습 목표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번 차근차근 주식 공부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